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준비하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요.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정보들, 비즐리 등을 필터링 없이 듣게 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마구잡이식으로 인기 있는 채널들을 듣다 보니 맞는지 틀렸는지도 모른 채그 정보를 듣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순전한 말씀보다는 각자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때인 만큼 시간을 잘 써야 하는데 헛된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작 말씀과 기도와 회개하는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모스서 말씀은 앞으로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길래 메시지를 한번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유튜브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몇 조씩 영상을 못 올리게 하거나 폭파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복 있는 자는 왜 말씀을 주야로 읽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랍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록된 것이에요. 계명을 행하라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나를 위한 것이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영혼이 갈급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자들은 말씀 없이 잘 살아왔으니 그때가 되어도 갈급함을 못 느낄까요? 정작 어려워지면 또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말씀이 없으니 목이 마를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 갈증이 심해 피곤하기까지 하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읽어야 생각나고 말씀을 모르면 생각날 리 만무합니다. 블로그에 날마다 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레마로 들려주시는 것이랍니다. 진수로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때그 누구도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어느 누가 취해갈 수 있을까요? 심령의 말씀을 가득 채워놨으니 기근에 따라도 샘물과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모스서 말씀처럼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오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할 때 아버지께서 새겨주시는 것이랍니다. 말씀은 안 읽어도 늘 설교를 듣던 분들은 말씀의 기근이 왔을 때 정말 갈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읽되 양을 늘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오늘이 기회다 생각하고 몸을 쳐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때로는 쓰디쓴 양약과 같을지라도 내 영혼의 보약이다 생각하고 달게 드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